네, 오늘 전문가들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FNF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는 대세를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의 윤정식 기사는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유니트론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심종섭 전문가님. 네, FOMC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지표도 보여줬지만 강한 고용과 함께 고용 둔화라는 신호도 엇갈리고 있어서 이는 연준의 금리 경로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최근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인 만큼 기술적인 반등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거래소는 단기 60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최근 거래소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지속하면서도 22평선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두 시장 모두 상승을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나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 현금 비중을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 신용도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CDS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 발행국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CDS 프리미엄은 74.98을 보였는데요. 이는 2016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올해 1월에는 21 정도의 수준을 보였으니까 얼마나 급격히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상승한 것도 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채권 시장의 불안함이 여전한 상태에서 지난 금요일 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원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한 것과 이전에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를 미룬 것 등이 자본시장 경색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아마도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에서 공화당의 승리는 84%, 상원에서는 5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지만 현지에서는 그렇게 낙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일 밤에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예상은 전년 대비 8.1% 오르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간 이벤트가 있는 시장이기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보유하시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를 참고하시면서 매매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증시 주변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가 좀 반사익을 걷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좀 있는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제로 어떤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런을 통해서 이제 중국 런보다도 중화권 증시라 볼 수 있겠죠. 이 중화권 증시에서 이탈해서 그 자금이 우리나라 또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뭐 하지만은 중국 쪽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당장 시행될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년 3월이죠. 양해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어떤 급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보다도 약간의 좀 스탠스를 좀 완화한다라는 그런 기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공화당에 대한 이 다수당이 뭐 될 시에는 또 이제 뭐 IRA법이나 어떤 그 세부적인 뭐 친환경, 뭐 태양광이나 2차전지 이런 관련된 그 정책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리고 IT 위주로 종목을 좀 샀었는데 그런 기조가 오늘 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증시 상승한 것도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그 기술주들의 상승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IT 위주의 매수세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수 전문가님.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고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2025년까지 3년간 총 3조 8천억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5,854억 원에서 올해는 9,362억 원으로 6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5,366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임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91.6%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금요일 1년 2평선과 함께 60선과 112선을 함께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3개의 2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으므로 조금은 조정을 주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가는 현재 22,950원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10시 이후에 조정을 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22,100원에서 22,300원까지도 장중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21,400원, 목표가는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매도선이 27,000원에 위치해 있어서 27,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FNF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우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역시 뭐 실적에 대한 기대 실적주로서 FNF를 좀 관심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 3분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죠. 어떤 내수 쪽에서의 무슨 바탕이 그 브랜드 판매가 좀 바탕이 되었지만 이 그전에 우려됐었던 중국 쪽에서의 이 법인 매출 그리고 매장수 증가가 확연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이 FNF에 대한 어떤 그전에 중국 쪽에서 우려감으로 주가에 대한 눌림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FNF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반 브랜드보다도 뭐 테니스나 다른 그 세부 쪽에서의 판매 부분에 또 그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뭐 중국 쪽에서의 또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나온 거에 플러스 새로운 어떤 수익 창출원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면세 부분 쪽에서는 아직까지 뭐 좋다.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수 채널 성장률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뭐 MLB가 25%, MLB 키즈가 어떻게 플러스 3%까지 또 디스커버리가 30% 이상까지 나오는 거 본다고 한다면 내수 쪽에서는 탄탄한 어떤 그 상승 여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매출 48%가 증가한 걸 본다고 한다면 다양한 채널로의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FNF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FNF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